함께 이슈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 시청자 여러분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마마, life had just begun. 대한민국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4인조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해외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음색과 보컬 스타일이 최고 수준의 하모니를 보여줘 많은 해외 관객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세계적 여행지인 두바이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 실황을 함께 보실까요?
2017년 JTBC 팬텀싱어 시즌2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포레스텔라는 2018년 3월 1집 발매 후 KBS의 인기 프로그램 구루의 명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나갔고 역대 최초로 5연속 왕중왕전 우승을 달성하며 믿기 어려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포레스텔라의 인기가 높아지자 자연스럽게 해외에서도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별다른 해외 활동 없이도 수없이 많은 팬들을 보유하게 된 포레스텔라. 과연 그들의 어떤 매력이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는지 실제 반응을 함께 살펴볼까요? Pause this early, but I've just got to say that guy has an absolutely angelic, beautiful voice. The guy immediately captured my heart. That's amazing. That is a beautiful tenor sound. Wow. I'm wordless.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This is just insane. It feels like I go to another dimension and my heart is filled with like happiness. That was not what I expected. I think when I heard South Korean vocal group, I immediately was like, K-pop. No, this is not K-pop. But it was so beautiful. I cannot believe what I just saw. I'm so shocked and surprised and so happy and on the verge of breaking down into tears. That was incredible. 해외 팬들의 엄청난 사랑이 화면 넘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포레스텔라의 멤버인 고우림은 지난 10월 23일 영원한 피격행 김연아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 이후에도 변함없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겠다 발표한 고우림과 포레스텔라는 현재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곳에서 펼쳐질 4인 4색 매력만점 그룹 포레스텔라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2017년 팬텀 싱어2에 출연하면서 인연이 돼 결성하게 된 포레스텔라.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4명의 남자가 어떻게 이처럼 합이 잘 맞는 팀이 됐는지 알아본다. 민규가 수상소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참을 고민하는 두훈 씨다. 뭐라고 해야 될까? 기적인 것 같아요. 진짜. 기적이고 그리고 저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냐는 게 너무 저희들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 덕분인 것 같아요. 다 덕분이고 저희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무대 위에서 노래만 했을 뿐이지 사실 연주자분들, 피디님, 그리고 프로그램 만들어주시는 그 제일 중요한 작가님들 그리고 감독님들까지. 참으로 겸손한 민규 씨. 그냥 운이 좋아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기회를 더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겸손한 민규 씨는 6살 때부터 클래식에 관심 갖게 돼 2009년 강원인체육성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학창시절부터 연습벌레로 유명했던 그는 거의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였다. 포레스텔라 리더이기 전에 그는 서울대 성악과 출신의 엘리트 성악가다. 평범한 성악 전공 대학생이었던 베이스 고우림, 따뜻한 음색과 R&B 스타일의 뮤지컬 배우 배두훈, 락보컬이자 소프라노 음역대가 소화 가능한 일반인 출신 강영호를 영입해 우승까지 만들어낸 데 큰 역할을 한 민규 씨다. 오늘 형호 형의 서울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구해서 무척 신이 났나 보다. 저희 이제 앞으로 더 넓은 방에서 서로 잘 수 있어요. 예. 예. 민규 씨의 집을 탈출할 생각에 신이 난 형호 씨. 저희는 이제 행복한 닭강정을 먹기 위해 왔습니다. 닭강정 때문에 급하게 마무리하는 포레스텔라다. 그래서 그 아이를 딱 안았을 때 오늘도 연습에 한창인 포레스텔라. 아이를 재울 때 그런 느낌을 모르시면 곡에 대한 해석 능력이 남다른 민규 씨. 연습벌레답다. 이런 따뜻함인데 뭔가 약간 소름 돋는 따뜻함? 그런 걸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되는 힘든 연습은 연습벌레 4명에게도 쉽지만은 않다. 뭐라고 했냐고! 이 아이, 네 아이야. 그럼에도 팀이 웃음을 잃지 않게 노력하는 민규 씨다. 장난도 포레스텔라가 치면 고급스러워진다. 가수를 꿈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시작하게 된 음악.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모든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민규 씨 외에도 포레스텔라 멤버 전원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었다. 배두훈은 노래하는 사람을 꿈꾸며 2013년부터 여러 무대에 올랐었다. 대중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건 2013년 한 경연 프로그램에 출전해
준결승까지 오르면서 이다. 섞일 순 없지 내 예민한 청각 자꾸만 어제를 기억 못하면 술 마시는 여자와 속일까 말할까 나도 고민 나라래 속일까 말할까 고민 고민하지 마 상관없어 한예종 연기과 시절부터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두훈 씨는 제대 이후 여러 무대에서 러브콜을 받게 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바람직한 청소년에서 지훈 역할을 맡은 배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이제 어린 친구 역할을 맡았는데 그 감정이 어떨까 많이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뮤지컬 무대뿐만 아니라 퓨전 국악밴드 활동도 함께해 온 두훈 씨.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게 사는 중이다. 이런 그가 팬텀싱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뮤지컬만 하고 있을 때는 아 노래하고 싶어. 노래도 좀 하고 싶어 이런 마음. 그렇게 그는 대학로 뮤지컬 배우라는 타이틀과 함께 팬텀싱어 무대에 섰다.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네,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더 멋진 것들이 나온다라고 멤버들이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멤버 4명 모두가 다 너무 소중하고 제 바람은 오래오래 같이 좋은 음악을 했으면 좋겠고 Fast colors and promises Fan이 아니시지만 저희를 이제 믿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랄까 이게 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게 소중하고 너무 큰 행운이고 큰 일이라서 좀 진정시키고 뭔가 우리 네 명이 다시 모여 뭔가 모여서 다시 완전체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게 이렇게 조금 미뤄졌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쁜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 많은 응원과 관심 주세요. 드세요. 석유화학 회사에 재직 중인 30살 직장인 강형호라고 합니다. 포레스텔라 멤버들 중 유일하게 일반 직장인이었던 형호 씨. 되게 로망은 있었죠. 근데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 취업하고 이렇게 그냥 전공 살려서 갔는데 나이가 서른이 되다 보니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노래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평소 락을 좋아했던 그는 팬텀싱어 출연 전까지만 해도 직장인 락밴드의 보컬로 무대에 섰다. 죄송합니다. 클래스가 확 떨어졌는데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팬텀 싱어 2에 출연하게 되면서 형호 씨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됐다. 저도 사실 결승 1차전 때 아팠던 당사자로서 제가 너무 팀에 이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고 보다 노래를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땅 파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가 아마 사중창이었기 때문에 제가 극복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정말 그 팀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손동작 하나하나 그리고 저를 계속 바라봐주는 그 눈빛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정말 컸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님이 오신다면 슬픈 그대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또. 피아노 전공이었던 우림 씨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성악을 시작했다. 그렇게 예고에 입학한 우림 씨는 각종 콩쿨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다졌다. 한 번의 고백 끝에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했고 여기서 같은 과 선배인 민규 씨와 만나게 된다. 처음 막 처음 느껴본 반김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러나? 내가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애구나. 그래 알았어.
알아보자. 울리진 않을 거야 나의 여자로 만들 거야 언제나 너뿐이야 웃으면 내게 돌아와줘 갑자기 상황극을 시작하는 우림씨가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과 공과학과 도민지입니다 환상의 콤비를 보여주는 한상이다 건드려 아, 고생 많으시죠? 고생 많으십니까? 고생 많으시죠? 자, 한 잔! 자, 같이 드시고 가세요. 같이 드시고 가세요. 자, 수고 많으시죠? 서울대 서울과 화이팅! 정관상 서울대! 폴스텔레 조교입니다. 아우 아니 지금 고림 씨 목소리가 왜 이래요? 네. 자 소개해주세요. 깊고 굵고 낮은 보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막내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1승을 네. 포레스텔라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포레스텔라 정말 무궁무진한 음악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 want your ugly, I want your disease I want your everything as long as it's free I want your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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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r love 금물빛처럼 번져오다 그대의 미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보라레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포레스텔라가 KBS의 인기 경연 프로그램 브루의 명곡 왕중왕전에서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포레스텔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6번의 왕중왕전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는데요. JTBC의 팬텀싱어가 포레스텔라를 낳았다면 KBS의 브루의 명곡은 포레스텔라를 키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매번 엄청난 반응을 이끌었던 그 왕중왕전 무대들과 각 무대들에 대한 비하인드 토크를 모아봤습니다. 신승훈 선배님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입니다. 불의 명곡인가 아니면은 동물의 왕국인가 싶을 정도로 초원이 다 펼쳐지고 막 동물이 뛰노는 모습들까지 펼쳐지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19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어떤 음악적인 완성본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굴 위해 살아왔는가
여긴 지금 어딘가 이제 한번 생각해봐 그대 안에 다른 너 알아보는 거야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의 미래 향해 월월 날아와 진짜 연습 시간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역할이 마이크...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소리 담당이었고요. 두은이 형은 저는 질소가 네. 이렇게 저는 그나마 쉬운 오! 오! 라이온 킹이 한 번씩 이렇게 숨을 들었다 쉬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쿠마 시간을 멋지게 이겨냈던 우리는 그런 국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정말 이 챔피언 노래 들으시면서 힘을 다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네. 형우님이 네. 네. 한번 오 알겠습니다. 되게 좋다. 네네네. 너무 멋지네요. 진짜 잘한다. 멋지지만. 그러니까요. I paid my dues and bad mistakes. I've had my share of sand kicking my face, but I come through to you. My share of sand kicking my face, but I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on.
연속 왕중왕중 웃음은 진짜 전무후무한 기록이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구도 넘지 못할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을 갖고. 강철 심장 전국에 날리켜.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합시다. 잠깐요. 2021년 고려매고 왕중왕중 화이팅. 하나 둘 셋. 프레스라 화이팅. 하나 하나. 큐 사인 드리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낮은 가슴이 벗어 낮은 가 2022년에는 여러분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올해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스라, 이번 2022년 상반기 왕중왕전 레이디 가가의 노래를 처음으로 도전하게 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해서 내일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라 파이팅! 파이팅합니다! 자,
show me romance. I want your love and I want your revenge. Doing me cruel a bad romance. Romance. 2부 최종 등장은 코리아 스텔라입니다. 내게 대답해줘. 왜 사람들이 달라졌는지. 너를 사랑하는 법도 잊었고 배려하는 마음도 잃었고. 인정을 가면해 감췄던 사이 가득한 진실. 소리가 맞아요. 무기인 것 같아요. 완전 무기. 근데 그게 또 합쳐졌을 때 엄청난 조화를 이루는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소름 돋았어. 우리 사실 나가시기 전에 정말 멋있는 음악 준비했으니까 집중하겠다 하시길래 도대체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길래 저렇게 자신감이 있으실까 싶었는데 단번에 이해가 됐고 그냥 진짜 좋다. 이 말밖에는 좋다. 네, 아 좋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다 되게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좋았고 행복하고. 네. 저는 이 무대가 좀 외국으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을 뭔가 대표할 수 있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까 정말 맞네요. 제가 봤던 그분들이 맞고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 이상의 음악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런 무대를 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무대를 봐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화음을 듣고 있으면 너무 조화롭고 마지막 바이브레이션 끝나는 그 지점까지 완벽하게 맞추는 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소름이 솟고 너무 아름다운 선물 같은 그런 무대였습니다.
되게 선율적으로 아, 되게 화성을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일단 제일 먼저 했었고 박수를 끝나고 나서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중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이뻐요. 이뻐 죽겠어 그냥.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는지 참 노력이 없으면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질 않거든요. 참 선배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이쁩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두 손을 프레이드를 보면서 막 꿈을 키웠던 그 동심의 세계로 저를 타임머신을 타고 끌어내서 너 초등학교 때 이러지 않았어? 너무 좋았어요. 홈 크로스에서 뭐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냈지? 너무 약간 라이온킹 나오는 느낌도 좀 들고 웅장했고 정말 완벽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혼자도 많이 부르고 했었는데 제가 떠난 마법에서 여행 중에 가장 판타지스럽고 가장 거대한 마법의 성을 여행하지 않았나 싶어요. 발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 포레스텔라 네 분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아 이건 끝났다 생각했던 게 뭐 한 분이 부르면 한 분이 맞추고 이런 어떤 재즈가 아니라 그냥 한 주파수 안에서 시작 하고 그 밴딩 길이까지 이렇게 맞춰서 막 진짜,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건 디테일이 와. 이건 어떻게 이건 뭐 표현이 안 되더라고. 저는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50년대 멋진 그 올타임 스윗 재즈인데 이렇게 소화도 하는구나.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사했습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Easy come, easy go. Mama. 거의 100점짜리 무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스텔라의 그 색깔도 있으면서 아, 또 원곡의 그 느낌도 상당히 좋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 락밴드의 그 음악을 이렇게 해서 가기가 굉장히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좀 박수를 좀 쳐 싶어요, 진짜로. 이 무대는 70봉.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아니 그럴 만한 가치가 뭐 흠잡을 데가 없었고 프레디 머큐리가 네 분 계신 것 같아요. 아. 보면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부른 것 중에서 오늘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예. 별들이 하나 둘 살아나듯이 뽀얗게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 조용히 고향 거래 서로 불러요.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심지어 이 둘이 누르는 그 강약 조절까지 똑같았고 아하. 지금 무대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네.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서로 그걸 똑같이 맞춰서 한다는 건 정말 아마 서로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같이 하지 않았을까.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끼쳐서 한마디도 잘한다 잘한다 진짜 진짜 아유. 그리고 저는 저게 사중창이라는 게 약간 믿기지가 않아요. 한 20명 30명이 부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매일 볼 때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립싱크를 정말 잘할 거다 분명하다. 아 저게 이거는... 진짜 무대에서 라이브로 하는 게 맞냐? 네. 아유 최고의 극찬을 또 네, 감사합니다. 네. 나 어떻게 혼자 살아왔을까 너 없는 세상 너무 완벽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소름 돋고 개인 개인이 다 너무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인데 그런데 연습도 진짜 많이 한 것 같고 노래 잘하는 사람 4명이서 모여서 노래를 하면 당연히 소름 끼치고 동요하게 돼 있다. 동요하지 말아야지. 나는 소름 안 끼칠 거야. 나는 냉정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또 마음의 병이 많아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노래 제목이 힐 더 월드인데 그렇죠. 지금 포레스텔라의 이 노래를 듣고 뭐 전 세계가 치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공개월 안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레스텔라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로스오버 보컬 그룹입니다. 함께 쇼 구독자 분들께서 지난번 소영 어워드 영상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성원에 힘입어 2022 포레스텔라 어워드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선발 기준은 지난번과 같이 유튜브와 해외 음악 커뮤니티에 올라온 객관적인 자료들을 합산했습니다. 오, what the hell? Wow. So epic part. I like their beautiful quartet. It looks like choir. You know, they don't need to sing anything. Just their presence, the way that they stand. Look it out. Wow. Their vocals are just incredible. So incredible. We are the champions. Oh, I love the rhythm. The melody.
Look at the stage. Look at that. I love, like, it's not just about the colors and the props and all that. It's also about the lighting. 순수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I know so. 그때 말해볼까요 이 마음. No, it's not. 주라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Perfect. Perfect. They are technically perfect.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Oh my god, that deep voice, are you kidding me? How does he do it? It's so bassy. It rumbles, you know? It vibrates. Yeah, the volume play. One of the most beautiful Korean songs I've heard. I must say I found that a lot of Korean songs have this very deep meaning. Wow, it's an a cappella version, man. I mean,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drinking fast and do it talk slow. I love this sound.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drinking fast and do it talk slow. Come on, let's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I wonder if Ed Sheeran's heard this. Good. What just happened? It was incredible, crystal clear tone.
That is a beautiful tenor sound. There's one band you want to perform a Lady Gaga song. It's these guys right here. I warn you, ugly. I warn you. Oh my god. I warn you, everything as long as it's free. I warn you, love. Love, love, love. I warn you,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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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r love. I want your love and I want your revenge. Is it the girl? Oh, wait. Oh. I want your love and all your lovers revenge. You and me could write a bad romance. Look at their platforms moving. Hey, hey, hey. This is a perfect song for Halloween. When you in my rear window, baby, you see, I want your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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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r love. Look at this girl. All of them are just speechless. Oh. I want your love and I want your revenge. You and me could write a bad romance.지금까지 5위부터 1위를 보셨는데요. 이런 엄청난 무대들을 뒤로하고 진정한 영순이 무대가 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엄마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상어 아빠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소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오예 아 너무 좋아요 할거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느낌 맞아요 Just kill the man Mama Just kill the man Mama Just hurt the man Mama Just kill the man Mama Just kill the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Escape from reality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Escape from reality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t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Oh mama, life had just begun Nothing really matters. Today, my time has come. I've got to go. Just leave you all behind.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s aching all the time. Goodbye. Sometimes wish I'd never been born at all. Mama, I don't wanna die. Sometimes wish I'd never been born at all. I see a little silhouette of a man. Scaramouche, Scaramouche, will you do the fandango? Thunderbolts are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 I see a little silhouette of a man. Scaramouche, Scaramouche, will you do the fandango? Thunderbolts are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 So you think you can stop me and spit in my
as anyone can see. Nothing really matters. Nothing really matters to me.여러 나라 가수들의 다양한 매력이 담긴 보헤미안 랩소디 무대를 보셨는데요. 편곡, 무대 매너, 팀워크 등 모든 면에서 개인적으로 폴 에스텔라의 무대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주관을 뒤로하고 해외 전문가들은 이 무대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Is this the real life? 와우. Is this just fantasy? Easy go, little high, little low, any way the wind blows. Wow, I love the arrangement of the song. I love their harmonies. They sound absolutely spectacular. They all have such a beautiful voice. Mama. What a pleasant, wonderful voice he has.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ready. Goosebumps. Too late. But he has such a beautiful voic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This is incredible. This is incredible. I see a little silhouette. Wow, I love the beautiful ensemble. They are feeling each other so great. I love the communication. He's got a high head voice. They're doing these crazy vocals, crazy harmonies, switching genres. There's just a lot to it, and it's up. Wow! Wow! I don't think I've ever been so blown away in my life. What am I watching? Club is in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Club is in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drink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I'll take my stop a Phantom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a dance. Now I'm singing like love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drink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op, put the man on the jukebox. Then we start to dance. Now we're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me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Columbo West him put down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de it. All of my heart is falling to. I'm in love with your bod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n my room, now my bed should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your body. I'm in love with your body. Can we let the story begin? We're going on our first date.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a plate. We talk for hours and hours about a sweet and sour and how your family is doing okay. And even getting the taxi. Tell the driver, make the radio play. Love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Yo me voy a todo parque conmigo, se den show, ven a ver. Llegué solo en busca de ti, a ver, imagino lo que vamos a hacer. Sé que andas solo en busca de mí, yo lo sé, yo lo sé. Mamacita.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Come on, be the baby, come on. I got you, I'm on, be the vibe with your body. I'm in love with your body.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Arigato gozaimasu.다섯 개의 나라 가수들이 보여준 Shape of You 무대 어떠셨나요? 저마다 다른 개성으로 부른 노래가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포레스텔라의 무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전문가들은 포레스텔라의 무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tricky fast and do it all slow. Wow, it's an a cappella version, man. I mean,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tricky like fast and do it all slow. I love this sound.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tricky fast and do it all slow. Very cool, because it started out with that cool intro, was kind of acapella, or very acapella, totally acapella, and then the music come in more what we're accustomed to with this song. This is my first time of seeing them in this kind of disco, let me say, music, and I'm super excited to listen to this and to see them sing. And the way that they look to the camera, it's like, you know, amazing. The harmony's great, and the harmony they're throwing in there,
very cool, and they've got a very unique sound. It's different than Ed Sheeran, even though they're singing the same melody. They've got very different kinds of voices. His voice is insane. I wonder if Ed Sheeran's heard this. Good. This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2022년의) 데미를 장식한 폴에스텔라의 첫 싱글 앨범 타이틀곡 유토피아가 연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음악계의 거장인 발렌시아 클락슨이 폴에스텔라의 첫 싱글 앨범 타이틀곡을 위해 작곡했고 오랜 기간 컨셉부터 음악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심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곡에 완벽한 4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기 절정인 유토피아의 라이브 무대와 해외 리액션을 함께 보실까요? 라이브 무대는 항상 음원 이상의 감동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락 오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독보적인 음악인 유토피아. 과연 해외 리액터들과 뮤지션들은 이 곡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Quartet in the world.' I don't care what anybody says. Prove me wrong. Okay. I'm gonna be honest with y'all. How the fuck does this not have? This only have 300,000 views. Wow, look at these visuals. So pretty. Don't let temptation bring you. Oh my god, his voice. It definitely feels like a soundtrack to some kind of Disney movie. What? Damn. I like these guys. Wow.
This is an entirely new song from them. To me, it feels like they're at the Broadway show. Yeah, with the dancers, the ballet going on. And I love the way, like, it really looks like it's a theater, you know, telling you the story of a warrior of, I don't even know, from Greek era. Ah, eu fico maluco com a forma como eles estão cantando. É muito... É algo muito diferente. Porque eles usam a voz deles e... Um efeito. E é incrível isso. Incrível. A classy section of the video. Oh! From coming up to my Barossa. Oh, I like all the colors here. From coming up to my Barossa. Wow. Wow. This is crazy. Good. How, man, like, we're in multiple different costume sets now. That guitar is mad. This kind of sounds like Bohemian Rhapsody. Did you listen to that? It was Corim singing in Spanish. It's not the first time that I listened to him singing in Spanish, but... Okay, try to relax, Mimi. Try to relax. Isso é muito bom e é uma loucura completa. Se a gente analisar como está o trabalho vocal, eles trabalham de uma forma incrível. Isso é algo totalmente insano. What? Wow, for Stella, I was surprised. Opera, rock, Broadway, musical. It's just insane. For Stella, always. I love it. She's an opera. Oh my God. Oh, yes. Wow. Oh my God. So cool the video. Oh my goodness, they are great artists, performances, singers, everything. But that utopia, the way they singing it, that opera style, I love it, man. I love it. I love the way they voices just gel together, man. It's just awesome, man. They know that they are great together. And it's like none of them try to out-top each other.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parts and all that good stuff, man, to make everything gel together. They're a team, man. All I've seen from them have been live performances.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them in a studio session. All of them are good looking and insanely talented. But then, like, the production value, I love seeing the huge production value behind them, because these guys deserve to be insanely huge international stars because their talent is just that good. Just the whole thing altogether is, it's like a masterpiece. I would love to see the crew of Forestella explaining what this I'm is. I'm sure they have. We've got to find an interview or something where they talk about this concept. And whenever Jesus come back, I feel as though they gonna play. This gonna be the soundtrack. I'm not gonna lie. I would either this gonna be playing in my head or this gonna be playing from the heavens. This is like insane. This is very much like Queen.
you know, we don't have Queen, but we have Forestella, and I think they're doing a great job with that. I said this before, Forestella never gonna disappoint us. Never, ever, ever.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는 음악을 하겠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2022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서 저희 소비자분들과 많은 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룹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앵콜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구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보통 형우 씨가 그런 얘기를 정말 잘 안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끝나고 대기실로 들어오자마자 형우 씨가 대표님께 저희 이 공연 한 번도 안 하나요? 진짜 한 번 더 안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형우 형 덕분에 이렇게 앵콜에 시작이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앵콜 오면서도 좀 아쉽긴 합니다. 내일 끝이라는 생각. 그 아쉬운 마음을 최대한 제가 하고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겠네요. 오늘 내일 다 쏟아보고 또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Stand by me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툴지 마 아 형아도 그거만 하자. 멀리서 바라보는 다 불러. 케이유 요 앞에 두고. 아니 이게 지금 그 한 개짜리 아니잖아.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럼 이걸로 써야지. 사랑하고 사랑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오!
내 맘에 주다는 걸 알고 보니까 K-POP이 뭘까? 이게 진짜 세계 음악 사조를 뒤흔들고 있는 무브먼트인가? 뭐 이런 의심이 사라지는 무대였어요. 감사합니다. 내 맘에 주다는 걸 알고 그대 길목에 서서 향을 넘은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에 노래 부르리 춘천, 민규의 고향에 왔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게 지금 크레딧이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의 크레딧이 쫙 올라가는데 저는 저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한 거는 사실 그냥 입 뻥긋하고 그냥 저기 있을 뿐인데 모든 의상 다 준비해 주시고 정말 거의 촬영이 새벽 5시, 6시까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계속 반응해 주시고 에너지 올려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Save Our Lives 뮤비 시청했습니다. 한 번 더 봐주세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저희도 더 많은 힘을 받았는데 늘 그분들이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쉼 없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늘 저희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꼭 말씀 저희가 더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오래오래 함께 더 많은 시간들을 쌓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좀 더 좋은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무한히 감사했던 덕분에 음악을 잘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과 연극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 조훈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보낼 말! 제2대 센터 시간!
이거를 불후의명곡에서 그죠? 왕중 왕 전에서 우승한 네. 맞습니다. 아내한테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왕중 왕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그 왕중 왕에서 우승을 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야. 계속 막 그럴 때 느낌은 어때요? 부담이에요? 아니면 즐거움이에요? 뭐 희열이에요? 뭐 보람이에요? 그 경연이기 때문에 그 당일은 되게 기분이 좋은데 아 희열 예. 자고 일어나면 예. 아 어떡하지? 걱정이 오죠? 맞죠. 예. 예. 부담감이 계속 부담이 쌓일 그쵸. 수밖에 없어서 아, 예. 대단해요 진짜. 너무 아쉽다. 뿌듯하다. 내일부터 다시 일한다. 개운하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태껏 방송했던 것 중에 가장 편안했던 촬영이었던 것 같고 그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아쉽고 현실에서 조금 쉬러 나온 그런 느낌을 받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먼저 올해 크로스오버 그룹입니다. 포레스텔라. 포레스텔라는 최근 발매한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 음원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3개월간의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대한민국 최고의 크로스오버 그룹으로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아쉽게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기상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셔야지. 우리 그 슈퍼맨들은 일어서야지 생각하신대. 그렇죠. 자세가 좋으신가? 그러니까요. 아니 뭐 또 어느 또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포레 페스티벌 한번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겨울에도 할 수 있어요. 아 겨울에. 그럼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언제 또 노래 못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무조건 그 음식 살 수 있게. 그렇죠. 서재지 먹고 너무 좋다. 그리고 자유롭게 저 맥주 사오고 오징어 사오고 하면서 너무 좋다. 그럼 저희가 한 5시간 준비해야 되겠네? 아 그럼 뭐 어렵겠어요? 아니 뭐 어렵겠냐고 그런 일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뭐 슈퍼맨들만 계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축한다. 그리고 참 고생이 많다. 또다시 찾아온 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많은 지인 즐거운 음악, 멋진 음악 하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축하하고 사랑한다. 안녕. 와 진짜 커 무대 진 여기 사람이 다 찬다고? 이런 무대는 진짜 평생에 몇 번 못 서니까 내가 지금 가늠이 안 갑니다. 응. 갑니까? 누구야? 야!
한끼 이슈 오늘도 배부르게 보셨나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